그래서 5.18이 지금 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5.18로 득세한 세력이 사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장악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회 독재, 사실 이제 지금 굉장한 위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5.18 세력, 5.18 문제를 이 법적으로 정치 세력이 잘못 처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좌익 세력을 법적으로 캐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럼 민주화 세력인 줄 알고 캐한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레프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들 몰랐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 언론과 교육계, 노동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법 쪼개가 또 작용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법 쪼개하고 정계의 그 작용화 세력인데, 그럼 이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 세력이 마지막에는 저 행정부, 대통령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키려 하다가 이번에 지금 유승민 사태가 터진 거라고 볼 수가 그리고 지금 있거든요. 이제 만에 하나 이것이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그 조치가 취하고 여적죄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위기를 느끼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게 아닌가 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거기 나온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사면 때문에 그 나와가지고 국회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아주 버젓이 사형제 폐지를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그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나라 기강세력은 공권력이 바로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저 사형제가 폐지가 되면 공권력이 기강에 안 잡힙니다. 아니,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거의 실질적으로 아니 폐지된 사형 당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 뭐 관광법이든지 휴학범도요 종신형이 있지만 사형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도가 되는데, 완전히 사형제도가 폐지돼가지고 5.18로 해가지고 나중에 북한의 문서가 공개되거나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반대로 드러난다 치면은 이게 이제 상식이 사람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정리가 안 되면 통일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 보이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민주화 시대는 30년으로 이제 30년 끝나거든요. 2017년으로 민주화 시대는 종땡입니다. 그러면 요거 끝나고 나서 뭐냐면, 요게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유통일 시대다. 자유통일. 자유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세력.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세력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반하는 세력, 반국가 세력은 정리를 해야 통일됩니다.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럼 법적으로 다시 법적으로 정리하려면 이거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집안에서 쓰레기 청소가 돼야 돼요. 쓰레기통 버리고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를 될 수가 있는 거죠.